여기 쉬었다 가자. 에이, 오늘 먹을 것도 좀 했는데 풍경아. 응? 인사해. 구독자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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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좀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니 이제 갈수록 더워지겠는데. 너 저기 올챙이, 응? 그거 뭐야? 어디 간식 봤나? 주머니 있는 거. 아이고 어찌 알았노 니 간식을. 아이고 들켰다. 아이고 들켰다. 아 죽게 죽게. 기다려. 야, 나도 좀 사과 하나 묶어. 어? 나 사과 이거 묶어. 이거 니 먹을래? 안 먹을 거잖아 니 이거는. 아이고 꽃피는 이제 춘사월이 왔습니다. 춘사월이. 응? 그지? 아, 스님 못다 이제 목 좀 축이고. 나는 계속 일했잖아. 목 좀 축이고. 응? 아 간지러워. 아이고 간지러워. 하지 마라. 이 간식 줄까? 어? 좀 앉아 있어. 그래? 아, 그럼 그래야지. 그래. 네가 말이 아무리 구속제가 있다가도 그 스님이 좀 안 주면 벌써 너는 응? 너는 그 알잖아 지금. 응? 배 내밀고 뭐 어쩌라고. 털을 뭐 깎아야 되나 올여름에? 네? 그래도 네 보호, 네 털이 이렇게 보호하는 거니까 계곡에 가서 놀고 있어 더우면. 나도 나만의 좀 한가로운 시간을 위해서 네 간식 줄게. 나도 좀 조용히, 나도 좀 한가롭게 좀 앉아서 과일이라도 좀 먹고 싶은 게 내 심정이다. 자, 먹고 떨어져. 멀리 가지 말고 너무. 네 자꾸 파묻더라 요즘. 먹어. 천지가 먹을 거니까 그냥 아침 어제 저녁에 밤에 이제 좀 아침에 먹을 거를 좀 뜯어 놓고 나무를.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좀 끝나고 나서 점심 저녁 먹을 거 이제 좀 했는데 아 관리가 안 돼서 이번에도 드럽하고 좀 먹을 거 한 끼 먹을 거 지금 해놨어요. 그냥 욕심 부리고 많이 뜯어봤자 누구 보내줄 일이 있으면 보내는데 아 이제는 한꺼번에 많이 못 뜯겠더라고요. 그것도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.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써서 줄 때 있으면 주고 내가 먹을 만큼만 뜯어요. 그때 먹고 왔구나. 네 안 먹고 그지? 응? 사과 좀 먹어볼래? 풍경아, 풍경아, 덥지? 더워서 갔구나? 그늘에. 그늘에 갔구나, 니가. 니는 과일 안 좋아하더라고. 비닐로 이러는이 포장지를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걸 너는 꼭 명심을 해라. 이런 게 있으면 물고 와, 응? 그, 이렇게 해갖고 한꺼번에 내놔야지. 배출을 시켜야지. 자연에서 사는 강아지들은 그 예의라는 게 있다. 자연 강아지로서의 해야 될 도리? 그런 게 있단 말이야. 응? 덥지? 오늘 날씨 덥다, 야. 응. 더워. 많이 덥다? 응. 많이 더워? 응. 근데 언제 겨울에, 여름에 어떡할래? 더워서? 아이고 간지러워. 하지마. 네 까불 다 뒤지게 한 번 또 맞는다. 응?
앉아, 앉아. 얌전히 앉아봐. 그렇지. 얌전히 앉아봐. 더워서 그러지? 이제 진짜 더울 때 됐다. 너도. 야, 누워서 자. 자, 누워서 자. 아, 간지러워. 야, 찐득이 조심해야 되는데, 우리는. 사과는 하지 마. 건드리지 마, 내 간식은. 너 탓이야. 또 있나 싶어서 그러지. 안, 그만 먹어. 감춰놨잖아. 안 돼. 너 살쪄가지고, 이거. 그만해. 야, 풍경아, 내가 너한테 너 행복하게 지내라고 꽃 하나 선물할게. 자, 한번 봐라, 이 꽃. 뭘 알아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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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, 니도 꽃 받을 데 없고, 나도 꽃 받을 데 없는데, 우리 서로 주고받는 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? 자, 꽃. 자, 꽃. 물어라. 그렇지. 야, 꽃을 물으라고. 야, 이 꽃 이쁘잖아. 이거는 사실은 독초에 독초. 독초인데 이런 게 이제 밭사이클로 하면 벌레가 들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돼요, 사실은. 예쁘긴 한데. 욕심인 것 같아서. 계곡에서 세수하러 갈까? 풍경아? 덥지? 세수해? 응? 알아? 이거 뭘까요? 이거 뭘까요? 앞다리가 쑥! 올챙이다, 올챙이. 올챙이. 앞다리가 쑥! 여기 굉장히 깨끗하거든요, 물들이. 제가 여기 다니면서 먹어야 돼. 자연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. 씻는 것도 잘 안 씻으니까 고양이처럼 막 고양이 세수 하더라고요. 자꾸 사람 손을 안 타는 게 야생으로 키운 애들은 더 좋아요. 지가 알아서 물도 찾아 먹고. 야, 그럼, 그 저기 뭐야, 산미나리. 왜? 신경아? 뭐 있어? 뭐, 밥 먹을 때 밥, 보리밥에다가 이거 넣어서 비벼 먹어야겠는데? 사미나리? 이게 오늘 잠깐 뜯으면 한번 먹을 거 나온. 홍영아, 자문하다 독사했다. 민들레, 그냥 막 금방 해가지고 비빔밥에서 이거 먹고 아까 쑥차 만드던 거 마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민들레 꽃도 맛있어요. 이 안에는 뭐 산나물도 막 나오는 거 다 넣습니다. 그래갖고 얼른 비벼 먹고 가야죠. 너도 민들레 밥 먹고 싶어? 응? 야야, 밥 먹는 야, 네 밥 먹을 때 내가 건드리드나? 응? 내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자식할 시간이 없잖아. 여기서 얼른 먹고 일해야지. 민들레 꿈 맛있어요. 비벼 먹으면, 비빔밥에 먹으면 맛있어요. 응. 좀 기다려야지.
너, 밥좀 먹자. 내가 밖에서 밥 먹을 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참아. 이제 방해꾼 풍경이도 갔고요. 제가 이제 민들레, 그러니까 민들레를 저는 참 비빔밥을 좋아하는데요. 민들레가 우리 몸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아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이 민들레는요, 식물이 살기 힘든 땅에서 노란 꽃을 피운다 그랬어요.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. 그래가지고 이게 간질환에도 좋다 그랬거든요. 그 미국의 이제 영양학자인 로이 바타베디 아닌가 이런 이제 식물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시험을 했는데요. 가장 우수한 다섯 가지 중에서 민들레가 들어갔다고 그래요.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팀이 그 민들레에 들어있는 실리만 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암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간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암세포는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근데 이 실리마린이라는 것은요, 민들레에 잎과 줄기에 풍부하다 그랬습니다. 그리고 민들레 뿌리는 지금 봄에도 보면은, 캐보면은 좀 억세고 강인하거든요. 그런데 거기 뿌리에는 아주 간에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성분이 콜린이라고 해요. 그래서 실제로요, 동의보감에서는 민들레를 여성의 유방 질환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한방에서도요, 모유가 잘 나오지 않거나 이제 젖을 먹인 엄마가 몸살을 앓는다든지 전몸살입니다. 유선암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민들레를 처방을 해서 복용하도록 권했다 그래요. 그래서 봄부터 민들레는 이제 가을까지 굉장히 많은데, 여기 잘 건조된 민들레는요, 3분간 씻고 1시간 정도 달여서 마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.